아, 복사했습니다. 아, 내가 또 한마디 또 리필해줄게. 자, 무한으로 즐겨요. 아예 아직 드셔야 됩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남았어요. 내일이면 다 죽는다. 나 내일 세일엔 뛰어야 되는데 큰일났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몬스터 라이프 개선사항 요거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스페셜 카테고리 조합에 실패했을 때 이거 C등급의 몬스터만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원래는 C 아니면은 SS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개선이 됐다는 것 같고요. 기존에 비해 확률이 증가됩니다. 오케이, 이걸 한번 테스팅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합을 하면은 원래 이런 식으로 C만 떴어야 됐어요. 아, 인싸 아니에요 저. 뭐야, 지금 S끼리 조합하는데 버섯 A플러스 같은데? 확실히 농장이 좀 바뀌긴 했네. 빈누미로 조합하면 개꿀잼. 진짜? 아, 진짜요? 아, 진짜? 그 정도예요? 이게 아직 불편한 게 있다면 이렇게 이게 최대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오늘 가능한 조합 횟수를 모두 소모하여 불가능합니다. 이것 좀 패치 좀 해줘야 돼. SS끼리 조합하면 뭐가 잘 뜬다는 거죠? 한번 볼까? 어머, 안녕하세요. 야, 이거 뭔데? 야, 이거 뭐야? 야, 개꿀잼이네. 아, 꿀잼 인정. 일단은 다 돌아봐야겠다. 좀 개꿀잼이긴 하네요. 이것도 좋다. 개쩔정. 아, 야, 꿀잼 개인정. 야, 이거 큰일 났다. 12시 되면 농장만 해야 되잖아, 이거. 아, 나 어질어질하네, 이름도. 야, 무과금 가차 인정합니다. 야. 이거 SS 뽑기 옛날에 전라인 들었는데 겁나 잘 나오는데요 이거? 야, 농장 지금 할만합니다. 진짜 리얼 개꿀잼이에요. 밭중교 SS. 야, 이게 내가 도감으로 안 채웠던 건데 야, 미쳤어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꽝. 아, 이거 꽝이니까 좀 아쉽네. 오케이 오케이. 야, 패치됐어요. 야, 와, 이거 미쳤다 이거. 원래 이게 도감 채우기 전라 힘들었어요 진짜. 봐봐, 이런 거 다 SS 다 안 해놨어 보면은. 주로 이용하는 카테고리만 다 꽉 차있단 말이야. 개 같은 것도 보면 이게 싹 다 돼있단 말이야, SS까지. 이번에 갑자기 저게 뜨면서 이게 떠있잖아. 나 이거 처음 뽑아봐요 지금. 야, 여러분들, 자, 농장이 진짜 개 해자가 됐거든요. 짧막 홍보 좀 하겠습니다. 진격해놓은 농장 가이드 영상이 있거든요. 봐가지고 농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농장을 누구나도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야, 당장 들어오세요. 오케이. 이거 제가 미르 도전해볼게요. 이게 성장 중인 미르하고 이제 성장한 미르까지 조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빡셌거든요. 이렇게 조합하면 이것도 SS가 뜬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아, 용이 복사가 된다고? 근데 내가 뽑고 싶은 SS는 잘 안 뜨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오, 야, 이것도 있다. 야, 축하한다! 오! 야! 팬텀 뽑았어, 뿌띠 팬텀! 아싸, 팬텀 떴다. 이제 팬텀으로 이제 또 뽑으면 돼요. 얘네, 다시 조합을 해야 돼요. 와! 마스터 스펙터도 남기는 게 좋은 게, 보시면은, 마스터 힘 7 올라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덩. 개쩔죠? 오! 아, 미안해, 이거. 야, 이거 떠버렸어. 이퀄리브리엄, 오케이, 네이스 하고요. 옵션을 또 설명드릴게요. 캐릭터 레벨 20렙당 공격력 마력 1% 1 증가. 라니아 뽑으러 갈까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아, 맛집 맛집. 아, 개꿀 맛집. 오케이 오케이. 아, 파댕이님 개꿀 맛집 농장. 어? 야, 이거 맞아? 아, 이거 너무 잘 뜨는데요 선생님. 야, 이거 또 뜨면 어떡하냐. 야 이거 갑자기 왜 다 팔려. 야, 그만 사가 얘들아. 멈춰! 야, 용 아인종. 야, 이게 이렇게 실시간을 조합하면 어떡해. 와! 야, 킹스라임 떴어. 개지렸다. 아싸. 이제 어둠룸에 볼 때 킹슬이 필요해요. 얘를 뽑았어야 되는데 이게 나왔네요. 농장 진짜 잘 뽑히긴 해요. 어머, 안녕하세요. 이거 봐봐, 이게 나 이런 몬스터 보지도 못했어요. 페페퀸 이거 뭔데 이거. 야, 이거 다 필요 없고 농장 개꿀잼이야. 원숭이와 곰. 야, 예티아 페페퀸 이거 소환수 지속시간 7% 증가. 시그러스 농장 있다 하면은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너, 뭐야. 와, 야, 이거 뽑았어. 와. 야, 오케이, 오르카 뽑으러 갑니다. 야, 오르카 뽑으러 가자. 오히려 지금 S끼리 조합할 때가 재미없는 느낌? SS끼리 조합할 때가 진짜 개꿀잼이야. 네, 오케이. 아, 이거 뭐야 이거. 나 이런 몬스터 본 적도 없다. 이거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메이플 불꽃 폭죽 이거 혹시 몬스터 보신 분? 왜 이렇게 하찮게 생겼냐 얘? 개쩔죠? 오! 오케이! 아 이거 뽑았다! 어머 안녕하세요. 야 이거를 뽑아보네. 이제 큰 운영자의 본론이란 게 있거든요. 2% 확률 스킬 재사용 대기시간 미적용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농장이 재밌어 개인적으로. 오빠 페리카나 떴어? 오케이 페리카나. 아싸 페리카나 떴다. 검은 바이킹. 그치. 오 야 시그루스 떴냐? 오케이. 아 시그루스도 벌써 떴다. 야 아 이게 농장 내가 1시간 정도도 안 했는데 지금 풍성하게 뽑혔죠? 맞아요. 아이씨 무한리필이야 무슨. 아 엔터. 아이 야이 킹슬라임이 복사됐다. 아니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거는 왜 또 뜨냐고. 아니 아 아니 이렇게 하면 슬라임이 베이스니까 오케이. 이거 알았다. 아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이제 킹슬라임이 복사가 되는 식을 알았습니다. 오케이 제가 복사해드리겠습니다. 야 실시간 리필 방송. 자 게스에스도 리필하겠습니다. 야 뽑고 싶은 사람. 아 게스에스 두 마리. 이게 베이스 따라가니까 이제 킹슬라임을 더 뽑을 확률이 높아졌어요. 아 이거 뜨지 말고. 야 축하한다. 아 뭐야. 아 오르카 떴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오르카가 떴네. 에로틱하게 구미호 7마리라고요 진짜? 야 이제 농장이 이렇게 되니까 컨셉 농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와 나 이런 농장 처음 봐. 아, 이게 떴네. 잠깐만. 야, 칼이 좀 너무 많이 모자라. 이거 어떡해. 뭐지? 걔 복사할 수, 용. 아, 용 S 또 벗겨서. 야, 좀만 쉴게. 야, 용 다 접해. 야, 이거 맞냐? 복사 메타, 끼기. 아, 복사했습니다. 아, 내가 또 한 마리 또 리필해줄게. 자, 무한으로 즐겨요. 아예 아직 드셔야 됩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남았어요. 이게 몰라잼이 없으면 사실상 이게 불가능했거든 미르가. 근데 이렇게 기회를 오. 오케이 야 미르 뽑았다. 오케이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면 좋잖아. 아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피날레 선생님. 뿌띠랑이 낭낭하게 뽑아줬고요. 도공 8%가 증가를 합니다. 오케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야 여기 체르이안 농장도 지금 계속해서 복사가 됐다고 하니까 야 지금 체르이안 야 체르이안 농장 지금 욕 존나 많아요 지금. 야 다 팔린 거냐 설마 이거. 여러분들 농장 데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 번에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질까? 나 이거 은근히 괜찮은 것 같은데. 야 킹슬라이 복사 됐습니다. 12시 되자마자 오케이. 아 루미 뽑았다. 자 농장 뽑은 것들 보면은 진짜 잘 뽑혀요. 뽑히는 맛도 있고 끝이 가고 내타 공룡에다가 이거 제작 이정도 뽑았고요. 그리고 이 본인 벌룬에다가 그리고 매수에 있는 카르가에다가 킹슬라임도 용 이렇게 뽑았는데 확실히 농장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 농장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